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외도는 니체의 선악의 저편 1차 자료 강좌 28번째, 서문 빼고 26번째인데요. 오늘의 진도는 2장 자유정신 41절부터입니다. 여러분, 41절부터고요. 아주 재미있는 니체와 함께 그죠? 사유여행을 떠나는 그런 시간인데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2장 거의 다 끝났고 3장의 주제가 종교의 본질이에요. 종교의 본질. 그러니까 그것도 재밌겠죠, 그죠? 자유정신이 다 끝났고 이제 막바지에 도달했는데요. 이 자유정신의 막바지는 니체가 미래의 철학자들, 이 어떤 철학자들이 자기의 철학을 대변하면서 나타나는지 뭐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끝나는데, 뭐 그 미래 철학자들이라 그래요. 그걸 그죠? Die Philosophen der Zukunft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미래의 철학자들은 여도가 따로 또 강좌를 하나 열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미셸 푸코, 그죠? 질 들레즈 이런 자들이 니체가 예언했던 포스트 모던의 어떤 자기의 어떤 자유정신을 실현하는 그런 철학자들로 간주될 수 있겠죠. 대부분 다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 그죠? 그래서 어쨌든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로 끝나는데요. 41절부터 시작합니다. 자, man muss sich selbst seine Proben geben 이렇게 시작해. 사람들은 독립성과 명령을 하는 것으로 규정될 수 있도록. 이게 뭔 말이야? 명령을 내리고 독립된, 그러니까 주체적인 그런 독립이겠죠, 그죠? 그런 쪽으로 규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에게 어떤 시험을 부여해야만 되는 거야.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자유정신의 어떤 그런 철학자들이 될 수 있는 거야. 어떤 시험인지 한번 봅시다. 그런데 이 시험은 Unterdistanzzeit 이래 돼 있어. 적절한 시기가 중요한 거야. 이해가 돼요? 적절한 시기가 시기에 이 시험이 자기 자신에게 독립성과 그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주체적 인간으로서의 자유정신, 그 시험을 자기 자신에게 부여해야 되는데 그거는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적절한 시기. 계속 나갑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험을, 자기 자신의 시험을 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학생들도 시험 치죠, 그죠? 시험을 싫어하죠. 근데 이 시험을 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록 그 시험들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놀이라고 하더라도, 시험은 위험한 거죠, 그죠? 점수를 잘 받거나 아니면은 잘 못 받거나, 시험은 떨어질 수도 있고 합격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시련을 당할 시험을 당한다 그래. 이게 사실 기독교적 용어인데 니체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패러디를 잘하죠, 그죠? 프로벤, 시험하다. 그런데 이 시험은 심판관 앞에 놓여 있는 시험이 아니라 뭐야? 증인으로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게 심판을 내리는 심판관 앞에 놓여 있는 시험이 아니라 증인, 목격자로서 우리와 같은 자유정신 앞에 놓여 있는 시험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런 시험을 잘 칠라 그러면 이런 시험은 뭐와 관계 없는지를 쫙 얘기해. 자, 이런 시험은 어떤 인격에도 매달려 있지 않아. 인격,
여기 원어로 이래 돼 있어. Nicht an einer Person hängen bleiben. hängen bleiben an 하면요, 뭐뭐에 매달려 있다란 뜻이야. 그러니까 어떤 인격에도 매달려 있지 않아. 구애받지 않아. 의역하면. 왜냐하면, 이 인격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가장 사랑받는 인격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인격은 외딴 곳에 떨어진 감옥과 같은 거야. 탁월한 비유죠, 그죠? 인격이라는 건 감옥이다. 감옥. 개펭리스나 빈켈이라는 거야. 외딴 곳에 떨어진 감옥과 같은 게 인격이기 때문에 자유정신들이 받아야 될 시험은 이러한 인격에 매달려서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제? 두 번째 구속되어서는 안 되는 게 뭔가 하면은 두 번째에 시험이 구속되어서는 안 되는 게 조국에 매달려 있어도 안 돼. 파틀란트,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국가, 아버지의 땅. 그러니까 조국이죠, 그죠? 조국. 아버지의 나라에 매달려 있지도 않는 거예요.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아무리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 자신의 마음을 승리에 찬, 승리를 거둔 조국, 아버지의 나라로부터 마음을 떨어져서 분리시켜 놓는다는 거는 거의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조국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땅에 매여서도 안 돼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Nicht an einem Mitleiden, hängen bleiben. 니체가 가장 싫어하는 거. 동정에 매여 있었어도 안 돼. 동정. 왜냐하면, 동정, 그 이유가 있어요. 동정에 매인 자들은 자유정신의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어요. 동정에 매여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것은 더 높은 인간들을 향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의 드문 마털 고문과 고문 힐플로지히카이트 도움 없음 안에서는 어떤 우리로 하여금 우연을 보게 만들었다라는 그래서 이러한 동정에 의존하게 되면은, 어떤 그 뭐라 그러나, 그들의 어떤 그 냉혹한 거죠. 냉혹한 현실을 꿰뚫어 볼수 있는 의역하면은, 그러한 상황을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에 매여서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면은 니트 안 아인을 비센샤프트 행은 블라이벤 그 다음에 매여서는 안 되는 게 학문이에요. 학문. 학문에 매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것은 가장 값비싸고 아마도 바로 우리를 위하여 비축되어진 저장된 그런 발견물들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인간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학문에 매여서도 안 된다. 이건 뭔 말인가 하면, 여기서 학문은 어떤 특정한, 그룹에, 그죠? 특정한 학문에 매여서 그걸로부터, 자기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그 그룹 안에서 통용되는 그런 학문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이런 태도도 안 좋다라는 거야. 니체는 그죠? 이게 이런 게 인문학이 어려운 게요. 이런 개념들을 자기 생각에 맞춰서 읽다가는 큰코다치는 하나도 이해가 안 돼. 자, 그 다음에 또 의존해서는 안 되는 게그 자신의 로스 뢰중에 의존해. 로스 뢰중은 뭐뭐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거야. 분리되어서 은둔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 의존해서 해서도 안 돼.
이런 거에 매여 있어도 안 돼. 응? 그것은 바로, 응? 새에 비유하고 있어. 포겔. 새라고 하는 것이 분리를 추구하는데, 이런 분리, 자유를 나타내는, 응? 점점 더 높은 곳으로 날아가는 새의 저 가장 관능적인 페어너, 멀리 있음, 프렘더, 낯설음, 여기에 묶여서도 안 되는 거야. 어? 언제나 점점 더 아래쪽을 바라보기 위하여 높이 난다 그래. 어? 근데 이 아래쪽을 바라보면서 높이 날아가는 건 위험한 거라는 거야. 어? 그래서 날아가는 자의 위험스러운 게 높은 곳을 날면서 점점 더 아래쪽을 바라보는,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뭐냐? 또 우리 자신의 미덕에 매여서도 안 돼. 미덕. 이해가 돼. 요런 거를 잘 읽어야 돼. 미덕이라 그러면 우리는 다 좋게 생각하잖아. 그죠? 니체는 미덕을 해체해버린 사람이잖아. 미덕, 투겐트. 이 미덕에 의존해서도 안 되는데, 이것은 바로 어떤 우리에게서 우리의 독특한 아인젤하이트, 개별성을 희생하도록 만들어. 우리의 개별성을. 예를 들면 우리의 손님 접대, 손님을 후대하는 것. 그래서 우리 자신의 독자성을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타자의 접대에 매여서 자기 자신의 개별성, 자기 자신의 독특성을 잃어버리고 희생시켜버리는 그런 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니체는요. 자, 그 다음, 그리고 낭비적이고 거의 무관심하게 자기 자신과 교제를 나누며 자유의 미덕을 악덕으로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높고 풍성한 부류의 영혼을 가진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은 바로 위험들 중에 위험에 속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자유정신이 전통이라든지 어떤 자기 자신의 주체적인 그러한 독립성, 그죠?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유정신이 통과해야 될 시험에 가장 강력한 강점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만무스비센치 히쭈베바렌, 자기 자신을 지키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 독특한 인간입니다. 이 모든 것에 매여서는 안 되고, 그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히베바렌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러면서 41절을 끝내버려요. 그죠? 너무 재미있죠? 41절이 끝났다니까, 여러분. 이런 거 매여서는 안 되고, 손님 접대도 다 좋은데, 자기 자신의 개별성을 희생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미덕을 쫓아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자기 낭비적이고, 자유의 미덕을 악덕으로까지 몰아붙이는, 그런, 높은, 부유한 부류의 영혼들에게서는, 뭐야? 위험들 중에 위험이 이런 것이다. 그러면, 자유정신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뭐야? 최고의 시험의 강점이 뭐야? 시험 중에서 최고 중요한 게 뭐야? 자기 자신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여기에 통과해야만이 비로소 자유정신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니체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재밌었죠? 자, 42절. 아이네 노이에 같은 폼필로 조펜 콤트 헤라우프. 새로운 종류의 철학자들, 새로운 종류의 철학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있다. 급부상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 헤라오프 콤멘. 뜬다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뜬다. 요즘 누가 뜬다. 이거 좋은 말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새로운 부류의, 새로운 종의 철학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떠오르고 있다. 뜨고 있다. 나는 감히 그들을 위험한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싶다. 이해가 돼요? 이 철학자들은 일반인들이 볼 때 위험한 이름을 가진 자들이에요. 위험한 자들. 왜? 전통을 박살내고, 도덕을 해체하고, 그죠? 그 다음에 문화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내면에 숨겨진 가면을 폭로하고, 위험한 이름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죠? 주고 싶다는 거예요. 니체의 친구들이죠, 그죠? 계속 나갑니다. 내가 그들을 알아맞히는 것처럼, 그들 또한 그렇게, 추측당하고, 알아맞혀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것 안에서 수수께끼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들의 부류에 속하는 것. 그래서 어떤 문제에 있어서 수수께끼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뭐야? 그 수수께끼를 독일어로 에라텐, 알아맞추고 알아맞혀지기를 원하는, 기다린다라는 거죠. 그죠? 독특한 글쓰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자, 계속 나갑니다. 이 미래의 철학자들. 이게 누구요? 이게 바로 새로운 부류의 철학자들이에요. 이 미래 철학자들은, 유혹자로서 불리워질 권리를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유혹자. 페얼 주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혹자로 불리워지기를 또한, 불리워지는 것에 대한 불법적 권리를 갖고 싶어. 위험한 존재들이니까 권리는 권리인데 불법을 행하는 운레이트인 거야. 그런 권리를 갖고 싶어 하는 거야. 이 자들은. 그러니까 기존 질서로부터 뭐예요? 기존 질서로부터 위험한 자들이다. 저 새끼들은 피해라.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라는 거야, 오히려. 나는 위험한 자다. 내가 가는 곳에는 모든 곳이 폭로된다. 저 위험한. 그래서 락강적으로 말하면 대타자가, 저 위험한 새끼들을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뭐죠? 없애든지, 감옥에 쳐넣든지, 그 사회로부터 뭔가를, 그죠?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위험한 자들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이 미래 철학자들은 바로 이런 자들이다 라고 니체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이름 자체, 이 이름 자체는 결국은 하나의 시도에 불과한 거다. 독일어로 페얼주후. 그 다음에 만약에 사람들이 원한다면 아이네 페얼주훙. 여러분 봐봐요. 페얼주후와, 이거는 번역을 해도 의미가 없어. 독일어의 페얼주후는 시도예요. 페얼주훙은 뭔지 알아? 유혹이야. 그러니까 요런 언어적인 거는 번역해버리면 사라져버려. 이 자들은 단지 하나의 새로운 시도를 하는 자들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의 유혹을 만드는 자들이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 새로운 시도와 유혹이 같이 가는데, 독일어로는 어원학적으로 비슷하다고요. 요런 게 문학에서 정말 중요하잖아, 그죠? 그런데 번역을 해버리면 의미가 사라져버려요. 요런 문체적인 게. 그래서 원서 강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강좌. 얘도 언젠가는 무수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죠?
이런 인문학의 1차 자료 강좌를 그죠? 들을 날이 오겠죠.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벌써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 끝났어. 43절 할 차례야. 42절도 꼴. 얼마나 무거운 건지. 얘도가 복사판을 지금 들고 있는데 책이 너무 무거워. 자, 43절. 이 철학자들을 계속 설명하면서 2장이 끝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미래 철학자들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끝난다고 보면 돼. 이 2장은. 끝날 수는 없을 것 같아. 이 2장을 다. 43절 들어갑니다. 이 오고 있는, 급부상하고 있는, 의역하면 이 오고 있는 철학자들. 이들은 진리의 새로운 친구들인가? 질문하고 있어요. 아마도 충분히 그렇다. 당연히 그렇다. 그런데 왜냐하면 모든 철학자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진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들 역시도 진리의 친구들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야? 진리의, 새로운 진리의 친구들이라는 이게 다른 거예요. 친구는 친구인데 새로운 친구들이야, 미래 철학자들은. 자, 계속 나갑니다. 이들은 확실히, 그러나 교리학자들은 될 수가 없어. 도그마티컬은 아니야. 당연한 거죠. 교리학 알죠, 여러분. 예도가 선학의 첫편 첫 번째 강좌에서 신학의 개념과 연결하여 도그마티컬을 이야기했잖아. 도그마, 교리를 섬기는 거. 여러분, 아, 이 교리가 돼버리면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믿어야 되는 거야, 교리는. 맞죠? 철학의 여지가 없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교리는 믿어야 되고 따라야 되는 게 되어버립니다. 미래의 철학자들의 그 교리, 철학자들의 이론은 교리학자의 이론과는 다르다는 거야. 교리학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들의 오만에 대항해야 되고 이들의 취향에 오히려 대항해야 돼. 자, 만약 그들의 진리가 모든 사람을 위한 진리가 되어야 한다면 이러한 이런 교리학자들의 오만과 교리학자들의 취향에 반대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니체는 뭐야? 이 교리학을 깨고, 그죠? 깨고 해석으로 만들어 버린 자야. 그죠? 교리학을 박살내고 해체한 자가 니체지 뭐. 그리고 오히려 신학에서도 이게 도움이 되는 거지. 신학의 교리학이 니체를 통하여 분쇄되고 없어진 게 아니야. 새로운 해석을 위하여 니체가 부채질한 거죠. 이게 대가들의 견해입니다, 여러분. 에바르트 융헬이라든지 몰트만이라든지, 그죠? 너무 재미있죠, 여러분, 그죠? 참, 이거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은밀한 모든 교리학적인 노력들, 고투, 베슈트레붕, 뭐뭐를 얻으려고 애씀, 고투함, 이런 뜻이야. 그런 고투의 은밀한 원함과 그 다음에 그 배후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이었던 간에, 지금까지 이해가 돼요? 무엇이었던 간에 교리학자들하고 미래의 철학자들은 다르다 이 말이야. 당연한 거죠, 그죠? 정반대죠, 오히려. 자, 계속 나갑니다. 자, 아마도 이러한 미래의 철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요건 중요해서 얘도가 독일어로 읽고 해석을 할게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Mein Urteil ist mein Urteil. Dazu hat nicht Recht auch ein anderer das Recht. 이래 돼 있어.
나의 판단은 나의 판단이다. 이해가 돼? 내가 왜 네 말을 듣고 따라야 되느냐? 교리학자들 그의 말을 안 따르겠다는 거야. 내 판단은 내 판단이다. 이런 것에 대한 다른 사람은 이것에 대한 어떤 쉽게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않아. 내 판단은 내 판단이다. 딴 사람이 여기에 관여할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역하면 이게 바로 자유정신의 철학자, 미래의 철학자가, 미래 철학자가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너무 재밌잖아. 그죠?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 무스덴 슐레스텐 게슈마크 폰지히 압둠 및 필렌 위벌 아인슈테인 쭈 볼렌 이래 되어 있어. 자, 사람들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쁜 취향을 처리해야만 돼. 맞죠? 나쁜 취향은 처리하여 없애버려야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과 일치하려고 하는 나쁜 취향이야. 딴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고 이런 것 때문에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딴 사람들에게 일치하려고 하고 운아프 행위이카이트 독립성 없이 의존하고 그래서 타인들을 동정해서 그들의 독립성을 해체하고 이런 걸 니체는 제일 싫어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치하고 그래서 그 이런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아주 싫어합니다. 니체는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치하고자 하는 나쁜 취향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미래 철학자, 자유정신의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정신이 아니야. Good is neat, male good, bender, lahabar, as in the munt, nimt. 자, 어떤 이웃사람이 입속에 취하다. 그게 뭐야? 어떤 이웃사람이 소중하게 여겨서 말을 할 때 좋은 것은 더 이상 좋은 게 아니야. 굿은 더 이상 굿이 아니야. 왜? 이웃사람이 그도 좋다라고 입속에 대고 말을 하게 되면은 그건 그 이웃사람하고 내가 공유하는 게 되니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야. 니체를 따라가 봅시다. 그리고 어떻게 통속적인 좋음이 존재할 수 있을까? 저놈한테도 좋고 나한테도 좋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이런 게 있을까? 이런 게 뭐가 좋은 걸까? 통속적인 좋음이 좋은 건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통속적이 된 거, 모든 사람들이 다 좋다 그러는 거, 그런 거는 진짜 좋은 게 아니라는 거. 니체를 따라가 봅시다, 여러분. 이게 뭔 말을 의미하는지. Das Wort widerspricht sich selbst. 자, 통속적인 좋음이라는 이런 말은, 그죠? 자기 스스로에게 모순되는 거야. Was gemein sein kann. 통속적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gemein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비열한, 비천한 이런 뜻이 생겼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평범한, 보통의, 그래서 통속적인 이런 뜻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죠? 이런 개마인할 수 있다라는 것, 통속적일 수 있다라는 것은 언제나 오직 거의 가치를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가치가 있는 게 아닌 거야, 이거는 언제나. 결국 그것은 사태가 그런 방식으로 서 있고 과거에도 그렇게 서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서 있어야만 되는 거야. 이해가 돼? 뒤에 걸 따라갑니다. 위대한 것들은 위대한 자들을 위해서만 머물러 있는 거야. 맞죠?
위대한 것들은 위대한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남아 있는 거야. 니체를 따라가면 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두 번째, 심년은 깊은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된 거예요. 맞죠? 심년. 심년은 얕은 사람은 두려워해서 피해버려. 심년은 깊이를 알기를 원하는 자들을 위해 어떻게 보면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남아 있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 준비된 거라고. 의역하면. 세 번째, 부드러움과 전율. 부드럽고 뭔가 다정하고 짤타이트. 부드러움과 샤우들, 정반대의 말, 전율과 공포. 샤우들, 몸을 벌벌 떠는 것. 이런 것들은 섬세한 자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디파인은 독일어로. 파인 알죠, 여러분? 파인 아트. 섬세한 자들. 고상한 자들. 뭔가 뉘앙스를 찾아낼 수 있는 자들. 여러분, 어때요? 쏙쏙 들어오죠? 뉘앙스를 발견하여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을 위하여 부드러운 것과, 그 다음에 전율과 공포를 불러내는, 몸을 벌벌 떠는 것. 이런 것들은 섬세한 자들을 위하여 있는 것. 그리고 전체를 통틀어서 간략하게 말하면, 모든 드문 것이죠, 드문 것. 그래서 공통적이 아니라 통속적이 아닌 것, 드물게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오직 드문 자들을 위해서만 있는 것. 코미디죠? 와, 그걸 이렇게 써놔. 드문 것들은 드문 자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것. 니체의 의도를 알겠죠. 왜 통속적인 것이 가치가 거의 없는지. 그래서 남들이 이 옷이 좋다 그러는 거는, 나에겐 이미 좋음의 가치가, 나에게서는, 줄어든 거라는 거. 그죠? 아, 니체의 어떤 철학을 따라올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철학자야, 니체. 너무 재미있었죠, 여러분. 한 발, 한발 달려갑니다. 벌써 44절 좀 하다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44절. 벌써 44절이에요. 얼마나 재미있어요, 여러분. 자, 44절. 브라보 이히나 알레템 노호 아이겐스 주자겐. 자, 내가 이 모든 말을 한 이후에도 또한 특별히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할 필요가 있을까? 자, 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자유롭고 매우 자유로운, 여러분 봐봐. 자유롭고 매우 자유로운 정신들일 것이라고. 그래서 이 미래의 철학자들, 이들이 자유의 정신을 가진 자들이라고 내가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수사학을 번역할 때이 뉘앙스를 잡아내야 돼. 이런 1차 자료 강좌는 뭐죠? 여러분들이 혼자 읽을 때는 표면에서 읽잖아. 입체가 없어요. 거기에 예도가 목소리를 집어넣어서 직독직해하면서 입체를 집어넣는 거야. 여러분들은 평면적인 것만을 읽을 수 있었는데, 이해도 못하죠, 뭐. 철학소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다 잡아내갖고, 이런 수사학을 번역할 때는 뭐야? 인토네이션이 매우 중요한 거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여기선 그런 뜻이라고. 내가 이들이 자유정신을 가진 자들, 이 미래의 철학자들이 자유정신을 소유한 자라고,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있냐는 말이야. 이 말을 다 하고 난 뒤에도. 지금 그 뜻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자유정신이 될 것이고, 단순하게 또한 자유정신만이 아니라, 오도 될수 있고, 혼동될 수 있는, 혼동될 수도 있고, 잘못 알게 될 수도 있어. 딴 사람에 의하여. 있는, 훨씬 더 이상의 어떤 것, 더 높은 어떤 것,
더큰 어떤 것, 철저하게 다른 어떤 것, 그런 어떤 것이 확실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 자유정신은 오해될 수 있어, 일반인들한테. 그리고 혼동될 수 있어. 더 이상의 것, 그리고 더 높은 어떤 것, 그리고 더 위대한 어떤 것, 철저하게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한다라는 이들은. 그러니까 이 자유정신의 특징을 나도 온니 버돌소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에 붙여서 강조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영어로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니까 얘도가 지금 블로스 니히트 존던 아우후를 또 다시 번역한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 자, 계속 나갑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함으로써 나는 어떤 슐디히카이트, 책임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니체는. 내가 이런 걸 말함으로써 책임감을 느낀다. 어떤 책임감? 그들 자신에 대한 책임감. 이건 곧 우리에 대한 책임감이에요. 미래 철학자들은 우리랑 다른 게 없어. 여기서 우리는 누구야? 자유정신을 따라가는 자들. 맞죠? 이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 그런데 이들의 헤롤드, 선구자야, 우리가. 이해가 돼? 여기서 우리는 니체와 같은 부류의 철학자. 그리고 이 니체와 같은, 니체가 자기 자신을 우리라고 표현을 했고, 이 미래 철학자들의 뭐야? 헤롤드야. 헤롤드가 뭐예요? 독일어로 선구자예요, 여러분. 폴로이퍼리야. 두 개를 같이 써서 지금 강조해 놨어. 이두 개의 부름 같은 거야, 그랬어. 미래 철학자들이 있는데 니체는 이들의 선구자예요.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그래서 나는 거의 이들에 대하여 어떤 슐디히카이트, 책임감을 느끼는데, 어떤 책임감을 느끼는가 하면은,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안개와 같이 자유정신이라는 개념을 불투명하게 만들었던 우리의 아주 낡아빠진 우둔한 선입견과 오해를 우리로부터 불어 없애버리려는, 없애야 되는 책임. 이해가 되죠? 이런 오해와 선입견을 낡아빠지고 우둔한 이런 멍청한 둠하는 이 멍청한 뭐야? 선입견과 오해를 우리로부터 불어 없애버려야 돼. 이런 책임을 나는 느낀다라는 거야. 이 말을 함으로써. 엄청 길어요, 여러분. 아, 그걸 탁월하겠습니다, 니체 여러분. 재밌죠? 슐디히카이트. 그런 책임감을 느낀다, 나는. 그게 뭐야? 자유정신. Der freie Geist. 2장의 주제죠, 이게, 그죠? 이 자유정신의 대가리가 니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니체의 매력은 뭐야? 섬찟한 오만함 속에 섬찟한 겸손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얘도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이 섬찟한 오만과 교만이 있어, 얘도. 아니, 얘도가 아니라 니체한테. 거기에는 엄청난 겸손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니체를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니체 매력이에요, 이거는. 계속해서 얘도가 강좌를 열면서 알려드리겠지만, 자, 그래서 유럽의 전체 나라에서, 그리고 또한 아메리카에서, 이제 이 이름을 오용하는 어떤 것이 존재하는데, 뭐요? 미래 철학, 자유정신. 곧 미래 철학자들을 오용하여서 잘못 사용하는 뭔가가 존재하는데, 바로 매우 협소하고
자, 감금되어서 사슬에 매여 있는 그런 정신들, 앵어가이스턴, 협소한 정신들, 이 뭐죠? 이들이 이 감옥에 갇혀서 사슬에 매인 자들, 이건 비유죠. 전통에 매여서 아직 해방되지 않은 자들. 지구가 둥근데, 응? 옛날에 지동설과 청동설 이야기하면, 응?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뭐야? 이 비유를 쓰는 거야. 지금도 잘못된 신앙에 붙잡힌 자들, 그래서 감금된 자들, 그래서 사슬에 매여 있는 자들, 이런 정신들이 자유정신이라는 말을 오용하면서 지네들이 바로 자유정신이다라고 말하면서 속이고 다닌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 이런 가짜 자유정신들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데에 엄청난, 어? 지면을 할애하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여러분. 너무 재미있죠? 너무너무 재미있어, 니체. 자, 계속 나갑니다. 이들은 바로, 우리가 여기서 누구야? 이런 걸잘 읽어야 돼요. 이런 걸 놓치면 여러분들이 니체를 읽어도 하나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야? 자유정신이에요. 우리의 의도와 본능 속에 놓여 있는 것에 정반대를 욕구해. 누가? 이 가짜 자유정신들을 가진, 협소한 정신을 가진 자들, 사슬에 매여서 감금된 자들. 이들은 우리 자유정신의 본능과 의도에 놓여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을 의혹하는 자들이에요. 이야, 여러분, 재밌죠? 계속합니다. 거의 다 왔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저 급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철학자들의 관점에서, 새로운 철학자들과 연관해서 볼 때, 이건 누구야? 떠오르고 있는, 지금 뜨고 있는,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미래 철학자들을 말하는 거야. 자유정신을 가진 이들과 연관해서 볼 때, 응? 이들에게서 볼 때, 이 가짜 정신을 가진 자들은, 응? 바로 더욱더 꽉 닫혀진 창문이요. 그리고 빗장이 쳐진 문과 같은 존재들임에 틀림없다. 이들은 문을 꽉 닫고 있고, 빗장 쳐진 문을 갖고, 문에 비유할 수 있으며, 그 다음 또 뭐예요? 꽉 닫혀진 창문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감옥에 갇힌 자들이, 이런 자들이 뭔 미래를 열수 있겠어요? 지금 비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니체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평준화하는 자들에게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준화. 여기 하이데거에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세인은 평준화된 거죠, 그죠? 둘이 슈니틀리히라, 거기는 평균적인 존재자들이에요, 그죠? 니체는 이러한 위대한 귀족적인 인간들, 곧 인류 문화에서 정말 창조적인 시각을 가진 시인들, 이 위대한 창조를 만들어낸, 그런 문화를 평준화시켜서, 그래서 뭐야, 떼거리 문학으로 만드는 벌리스틱이라 그래요, 여러분. 뭐죠? 게임이 돼. 여러분, 고전이랑 대중문학하고 비교가 돼요, 여러분. 게임이 안 되는 거지. 응? 잘 팔리면 그게 고전이에요, 여러분. 이게 자본주의 환상이죠, 그죠? 잘 팔린다고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그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주입시키는 거짓말이죠, 그죠? 나중에 언젠가 얘도가 베스트셀러에 대한 철학자들의 원탁회의에서 한번 하겠는데, 재밌죠? 자, 그래서 이들은
평준화하는 자들의 부류에 속해. 그래서 잘못 불려진 자유정신들이야. 재밌죠? 그래서 거짓된 자유정신들이야. 의역하면. 그래서 이들은 민주주의적 취향을 갖고 있으며, 그래서 그러한 현대적 이념을 갖고 있는 자들이야. 여기서 이제 민주주의의 취향을 알겠죠. 그래서 글을 잘 읽어야 돼요. 아, 니체는 민주주의를 거부했다. 이 지랄 하면서 또 오해하고, 아이고, 베링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전공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책임이 커요. 예도의 선생은 정통 니체 전문가입니다. 정통. 이해가 돼요? 정통이라는 게 뭐야? 니체의 제가 이제 나중에 베어리스트 안드레아스 울스 존머라는 제목으로 독일어로 강좌를 한번 해볼까 싶어. 그건 언젠가 한번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생을 소개할 거예요. 우리 선생은 독일의 뭐 어떤 교수 그게 아니라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니체 전집의 세 번째 프레지던트. 니체 전집이 세 번 나왔어. 첫째가 니체 안드레아스 안드레아스 엘리자베스 니체 여동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그죠? 그 주변의 학자들하고 이게 이제 잘못된 게 많으니까 두 번째 70년대 전후로 해서 비평판이 나왔어. 그 이후에 세 번째 코멘타르판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다 완성되지 않았어. 절반이 나왔어요. 그걸 우리 선생이 프레지던트로, 예도의 선생이 그거를 관장하는 자예요. 응? 독일 교수들은 우리 선생이 니체 누구 그럼 바로 안드레아스 우에스 존머 이래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이런 거 여러분 오해할 수 있는 거, 그죠? 오해할 수 있잖아. 니체가 지금 민주주의를 거기다가 적용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걸 읽고 문자로 읽고 니체는 민주주의를 거부한 새끼다 이 지랄 하면서 또 헛소리하고 얼마나 책 읽기가 니체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 여러분. 대략 읽고 소문 듣고 또 이런 개소리하는 인간들 때문에 그죠? 학문이 그래서 학문이 중요한 거예요. 예도 같은 사람이 책임이 큰 거야 여러분. 계속합니다. 마지막 절 읽고 끝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적 취향을 갖고 그것의 현대적 이념을 갖고 있는 말만 뻔지리하게 하면 그러한 유창한 언변을 갖고 있으며 글을 탁월하게 쓰는 노예들이에요. 이거 지금 비꼬는 거예요, 여러분. 비꼬는 거라고. 이런 새끼들은 자유정신이 아니라는 거야. 가짜라는 거야, 여러분. 재밌죠? 그래서 빨리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알레 잠트 뭐죠? 통틀어서 이런 뜻이야, 독일어로. 이런 자들은 고독이 없는 자들이야. 고독해야 가치를 창조하는데 고독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떼거리로 몰려다니는 새끼들이야. 이해가 돼요? 떼거리로. 그래서 계속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신의 고유한 고독이 없는 자야. 온의 아이겐의 아인잠 카이트야. 독일어로. 아이겐의 아인잠 카이트. 자기 자신의 고유한 고독이 없는 새끼야. 그래서 플룸퍼 브라베 부얼션 이거 코미디입니다. 지금 독일어로 보면 졸렬하고 얌전한 그런 녀석들이야. 이해가 돼요? 부얼슈 소년, 녀석 애칭으로도 쓰지만 비아냥거릴 때 쓸 때도 있어. 그래서 이들에게는 용기와 존경할 만한 윤리, 인륜이 박탈되어 있는 그런 졸렬하게 얌전한 녀석들이야. 얌전해. 제도에 복종하는 새끼들이야. 이해가 돼요? 재밌죠? 그래서 이들은 오직
그들이 바로 부자유하며 그들이 웃어도 피상적으로 웃는 자들이야, 이런 자들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자유가 없어. 그런데 무슨 자유정신이야, 이런 인간들이.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들은 근본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 그룬트항을 갖고 있어. 그런데 이들의 근본적인 성향은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의 낡은 사회의 형식 속에서 대략적으로 모든 인간적인 비참함과 모든 인간적인 실패에 대한 원인을 지금까지의 낡은 사회의 형식 속에서 그 원인을 찾는, 보는 그런 성향을 가진 인간들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계속 나갈게. 여기에서 진리는 다행스럽게도 뒤집어져서 나타나. 진리가 물구나무 섰버려, 이 자들에게서는요. 그래서 진리가 진리로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진리가 거꾸로 뒤집어져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우프뎀 코프슈텐. 그래서 진리가 뒤집어져서 물구나무 서서, 진리가 곤두박질 하여서 거꾸로 뒤집어져 버려, 이런 애들한테는.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된다. 그럼 재밌었죠? 얘도가 또, 오늘 저녁에 또 무슨, 약속이 있어서, 또 어디 또, 가서 또 멋진 또 강의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재밌었죠? 우리 김연아 선생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지금 훔쳐서 들어오는지, 패친이 아닌데 돌아가 누군지 몰라. 어쨌든 감사하고, 지금, 28번째. 뭐죠? 서문 빼고 28번째. 빼면 26번째. 서문 포함하여 28번째 강좌입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었죠? 다음 시간에 29번째 강좌에서 자유정신이 끝나고, 다스 렐리기 유저 외젠. 뭐죠? 종교의 본질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너무 재미있겠죠? 당분간 이어서 선악의 저편 강좌를 이어나갑니다. 좋아요, 구독 까먹지 마시고, 예도TV 후원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예도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주스!